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렉서스에서 최근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SUV죠. 렉서스 RS350H 모델의 승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렉서스 RX는 풀체인지가 되어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RX350H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50H 플러스 그리고 고성능을 추구하는 500H까지 상당히 다양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트림 모두 다 하이브리드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350H는 풀 하이브리드, 따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수는 없는 국내에서 토요타나 렉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350H고요. 45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대세가 되고 있는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500H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터보 엔진과 힘을 합쳐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스포티한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500H 모델의 인기보다는 350H나 450H 플러스의 인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스포츠성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만들어낸 높은 효율,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500H보다는 350H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실제 판매도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0H, 조금 더 대중적인 RX로 접근해 볼 수 있는 350H 모델의 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450H와 350H는 파워트레인이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플러그를 꽂느냐 안 꽂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350H는 9,870만원으로 국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취등록세까지 하게 되면 1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비싼 SUV이긴 합니다. 지금 RX350H로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엑셀을 좀 이렇게 쭉 밟아보면 지금 이렇게 웅 하면서 RPM이 올라가는 소리가 좀 운전석에서는 크게 와닿게 됩니다. 이전 RX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또 대세죠. 다운사이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이 적용이 되면서 2.5L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의 또 대표 모델이죠. 하이브리드 세단인 ES300H와 똑같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저희 집 패밀리카로도 쓰고 있고, 지금 3년 좀 넘어져 출고한 지 3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5만 킬로를 넘겼습니다. ES300H는 정말 많은 주행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ES300H와 똑같은 파워트레인 2.5L 자연흡기입니다. 터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RX350H와 450H 플러스는 둘 다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요. 그래서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 엔진보다는 확실히 뭐 급가속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갑작스럽게 출력을 내고자 할 때 이렇게 RPM이 좀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렉서스 RX나 렉서스 ES도 똑같아요. ES도 저도 뭐 많이 타봤지만 저희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ES도 그렇고, 결코 렉서스는 가속이 빠른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또 자동차 브랜드마다 또 잘하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학창시절도 떠올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위는 수학과 과학을 잘해, 하지만 뭐 국어랑 영어는 못해,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뭐 대부분을 다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평균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자동차에 대입시켜보면 뭐 스포츠성도 적당히 가지고 있는데 연비도 좋고 뭐 편안하고 공간도 넓고 이런 차가 될 수 있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또 소비자분들에게 인정받는 부분도 명확한 부분이고요. 효율과 승차감 부분이 렉서스가 좀 뛰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렉서스 브랜드의 내구성 부분도 렉서스가 가진 뛰어난 부분입니다. 또 렉서스 RX를 탔을 때 아 굉장히 조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EV 모드로 가면 전기차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EV 모드로 가면 계기판에 EV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70km임에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다면 EV 모드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저속에서만 EV 모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속에서도 내가 엑셀을 지그시 부드럽게 이렇게 밟아 속도를 올린다면 EV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EV 모드에서 엑셀을 이렇게 깨워보게 되면 이 엔진에서 오는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운사이징 되면서 RX가 이제 가지게 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가격이 1억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느끼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렉서스는 이렇게 막 급가속을 하거나 막 허둥지둥 이렇게 막 타는 차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본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가장 안전운전을 하는 브랜드의 모델 1위가 렉서스 ES300H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난폭운전을 하는 브랜드는 BMW의 3시리즈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제 앞에 렉서스 ES300H가 있으면 항상 천천히 갔던 기억이거든요. 렉서스 ES300H뿐만 아니라 렉서스 차량들을 보면 보통 정속주행을 하거나 1차로에서 달리는 렉서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 2차로나 3차로에서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항상 렉서스를 안전운전하시고 정속주행 하시거든요. 그래서 ES도 연비가 17 이상, 18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RX300H 같은 경우에도 복합 공인 연비는 13.6이라는 굉장히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인 ES300H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RX350H, 그 40인치 플러스도 똑같지만 4륜구동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ES300H는 전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4륜구동 원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이 RX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실제 주행했을 때도 트랙션이 안정적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코너를 돌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비나 눈이 왔을 때도 조금 더 윈터 타이어를 꼈을 때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RX에 적용된 4륜구동 시스템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타 브랜드들과는 약간 달라요. E4라고 부르는 4륜구동 시스템인데요. 앞에 E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동화 모터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륜구동인데 모터를 통한 4륜구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바퀴 쪽에 모터가 하나씩 더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엔진의 힘을 구동축을 통해서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또 양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힘의 분배를 통해서 4륜구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RX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에 모터를 하나씩 더 달아서 출력도 더욱더 높여주고요. 그리고 앞뒤를 이어주는 구동축이라든지 뭐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컴팩트하게 4륜구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4륜구동은 연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보통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요즘에는 뭐 기계식이 아닌 보통 다 전자식을 쓰기 때문에 예전만큼 연비가 안 좋진 않지만 그래도 후륜구동이나 전륜구동보다는 4륜구동이 연비가 조금 더 안 좋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렉서스에서 사용하는 이 E4, RX에 적용되어 있는 E4라는 4륜구동 시스템은 이렇게 구동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각 바퀴에 있는 모터가 힘을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륜구동 SUV임에도 복합 연비 13.6이라는 효율적인 연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확실히 이 연비를 뽑아내는 장인이다, 연비를 뽑아내는 귀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비를 잘 뽑는 그런 노하우를 어떤 브랜드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내주행을 하고 있지만요, 시내주행에서 웬만하면 EV 모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쓸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님에도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충전을 해야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이 그냥 풀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하이브리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풀하이브리드 방식은 어차피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이렇게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충전을 안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늘 이 렉서스 RX350H는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승진 대리님께서는 실제 ES300H 오너십니다. 페이스리프된 ES300H 오너시기 때문에 또 렉서스를 매일매일 타시면서 누구보다도 렉서스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렉서스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자동차 읽어준 남자 채널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은 잘해주기로 하셨으니까요. 렉서스 모델 관심 있다 하시면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RX를 떠올려보고 스펙을 봤을 때 이 차가 1억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요. 하지만 지금도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차는 21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350H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방지턱을 좀 더 빠르게 한 번 더 넘어보겠습니다. 지금 40. 40으로 넘었을 때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지금은 두 바퀴 같이 넘어볼게요. 네, 같이 넘었을 때와 한쪽씩만 넘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RX가 지니고 있는 승차감에서의 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X는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승차감은 상당히 중수한 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언덕 코너링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언덕에서 힘을 좀 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엑셀을 자연스럽게 좀 깊게 밟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네, RPM이 올라가면서 우웅 우웅 하는 약간의 부밍음이 계속해서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신경 쓰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렉서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속도를 내야 될 때는 있잖아요.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긴박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RPM이 올라가는 사운드가 실내를 가득 채우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리막길은 브레이킹을 한번 느껴볼 텐데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밟아도 되지만 좀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 앞차와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반지하 주행을 쓰고 있지 않지만 반지하 주행을 쓰는 것처럼 앞차와 가까워지면 점점점 브레이크를 많이 걸면서 속도를 이렇게 지그시 줄여줍니다. 이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요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 기능을 끄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원래 그냥 제가 운전하던 대로 앞차가 가까워져도 뭐 속도를 줄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를 딱 키잖아요, 이 터치 한 번으로. 그러면 지금 앞차랑 좀 가까워져 볼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확실히 좀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좀 피로도도 줄어들고 좀 더 편하게 차를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 옵션은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즘 다 있잖아, 뭐가 인상적인데 라고 하신다면, 이 핸들 오른편과 왼편에 컨트롤러 패드가 있습니다. 컨트롤 패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 패드 모양 자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와요.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사용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 터치의 기능들이 뜨니까 저는 좀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또 렉서스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 있는 메뉴 변경까지도 가능하고, 왼쪽 터치패드를 통해서는 오디오와 모드, 그리고 에어컨까지도 여기서 끄고 켜고가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브랜드는 처음 봤어요. 렉서스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렉서스가 또 이런 기능을 제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해보면 회전 반경은 딱 돌았을 때 2.5차선에 딱 물립니다. RX가 그렇게 긴 차는 아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유턴은 2.5차선 정도에 물린다라고 보면 되고, 이번에는 RX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ES를 타지만 ES를 탔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요 렉서스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었거든요. 유독 ES는, 물론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ES는 좀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번에는 RX는 어떤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80으로 맞춰놓고, 자, 운전 한번 해봐 RX야, 운전 잘하나 보자. 일단 핸들 조향이랑 다 켜놨습니다. 속도는 80으로 맞춰놨고요, 지금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EV 모드가 켜진 않았고, 오, 이 정도면은 준수하고, 핸들에서 손을 꽤 많이 지금 떼고 있는데 핸들 잡으라는 경고가 안 뜨네요. 오, 신기합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는 요 정도 핸들 안 잡았으면 뜨는데, 지금 떴습니다. 근데 또 사라졌어요. 지금 코너가 꽤 깊습니다. 깊은 코너 한번 맡겨볼게요, RX한테. 오, 오, 이 정도면 훌륭한데, 이번에는 왼쪽 코너입니다.
근데 제가 손을 꽤 많이 안 잡고 있거든요. 지금은 차선을 벗어났어요. 네, 지금 꽤 더 깊은 코너에서는 차선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네. 희한하네요. 근데 이 핸들 스티어링 어시스트의 지속 시간이 꽤 깁니다. 지금 저 핸들 아까 잠깐 타각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계속 맡겨볼게요. 언제까지 스스로 운전하는지. 확실히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은 없어졌습니다. 딱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와, 핸들을 안 잡으라고 하는 게 놀라운데? 오, 보통 다른 브랜드는 15초, 짧으면 15초, 길면 30초 지나면 잡으라고 뜨거든요. 지금 제가 체감하기에 딱 봐도 30초 넘었는데, 와우, 렉서스는 몇 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가? 네, 지금 저 계속해서 제 일부러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네, 지금 양손 떼고 있습니다. 와우, 이제 떴어요. 핸들 잡으라고. 오, 그리고 또 연장. 1분 넘은 것 같은데? 1분 넘은 것 같아요. 와, 지금은 또 EV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67km, 70km인데 EV 모드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이 스티어링 휠 지속 시간이 진짜 놀랍다. 지금 계속해서 저 안 잡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RX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정전식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그냥 터치만 했는데 연장이 됐거든요. 이게 핸들 잡으라고 경고가 떠야 이걸 보여드리는데 경고가 안 뜨니까 와, 이렇게 지속시간이 긴 차는 처음 봅니다. 저 계속해서 안 잡고 있어요. 오, 그리고 앞차가 속도 줄이니까 지금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고. 오, 지금 보세요. 아직도 안 떴어. 핸들 잡으라고. 이거 2분 넘은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 아, 편하긴 할 것 같아요.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오, 다른 브랜드랑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안 떠. 핸들 잡으라고 뜨질 않아요. 지금 오른쪽 코너. 오, 잘 돌아나갑니다. 와, 일단은 왜 이렇게 길어? 유지시간이? 와, 이거는 와 진짜 놀랍다. 유지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아무튼 저희 집에 있는 EX300H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 RX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는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유지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계속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차랑 쭉 제가 붙으려고 해도 가까워지면 제동을 더 길게 겁니다. 오, 확실히 편해요. 혹시나 RX 오너분들 중에서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지금 안 켜고 다 탔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차에 가셔서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있으니까 진짜 편해요. 그리고 풀체인지 되면서 사실 렉서스 하면은 약간 캐캐 묵은 인테리어, 올드한 인테리어가 주는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렉서스는 다 좋은데 인테리어가 좀 후져 라는 그런 인식들을 풀체인지 되면서 좀 많이 없앨 수 있는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신형이야 라고 알 수 있는 1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제네시스나 뭐 현대, 기아 다 합쳐도 이거보다 큰 모니터가 없어요. 14인치인데 이 BMW 쓰는 14.9인치는 가로로 좀 더 길거든요. 근데 이 14인치는 세로로도 좀 길기 때문에 BMW의 14.9인치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온도 조절과 또 통풍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화면을 끄더라도 이 하단에 있는 메뉴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공조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쓸 수 있고 볼륨 조절과 온도 조절도 이렇게 원형 다이얼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섞어놨어요. 터치와 아날로그를 아주 적절하게 섞어놨습니다. 근데 계기판은 좀 작습니다. 계기판은 지금 보면 한 8인치, 1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3인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기판에 나올 건 다 나옵니다.
이 가운데 화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화면 주는 만족도가 상당히 크고요. 이번 RX 인텔을 보면 뭐 올드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것 같습니다. 30대인 제가 보더라도 뭐 이 렉서스가 올드해서 못 사겠네라는 느낌은 이제 결코 드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마크 레빈슨 21개 오디오입니다. 제가 ES도 마크 레빈슨 오디오를 들으면서 참 만족했는데 ES도 20개는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1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자주 듣는, 제 차에서 자주 듣는 음악들을 지금 이 RX에서 들어봤는데 사운드의 약간 뭐 퀄리티? 재질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듣는 재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렉서스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뭐 요소 하나하나들, 부품 하나하나들 이런 걸 허투루 만드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렉서스를 타보면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뭐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브랜드가 바로 렉서스입니다. 그래서 요 온도 조절 다이얼이라든지 요 커버라든지 지금 요 도어 트림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은 브랜드들이 뭐 원가 절감을 통해서 뭐 아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렉서스 RX는 딱 타보잖아요. 그러면 뭘 어디서 아꼈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확실히 렉서스가 고급스럽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RX도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따로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이 중앙 모니터 안에서 이렇게 터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아무래도 2.5L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가속이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아까 노멀 모드보다는 좀 더 차가 다이나믹해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또 스포츠 모드도 스포츠 모드 나름의 또 맛이 있는데요. 2.5 자연흡기긴 하지만 캐릭터는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운전을 해보니까 노멀 모드랑은 나가는 가속력 자체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필요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있으면 확실히 좀 달리고 싶어 하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리며, 노멀 모드랑은 확실히 좀 차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쓸모없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쭉 가속해보면 초반 가속은 확실히 더 돼요.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체감이 빨라지긴 하는데, 네, 속도가 낮을 때는 확실히 좀 속도가 붙기까지 좀 이렇게 쭉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노멀로 바꾸게요. 렉서스는 노멀로 탔을 때 가장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렉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하이브리드 SUV RX350H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5년 연속 AS 만족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렉서스를 사면 사실 뭐 AS를 할 게 없어요. 저희 차도 지금 3년 넘었지만 서비스센터 한 번 갔거든요. 그것도 뭐 수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오일 갈러 간 거고, 고장이 안 나요. 렉서스는 고장이 안 나서 지겨워서 바꾼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행이 너무 심심해서 바꾼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장이 진짜 안 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또 서비스를 받아보면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든든한 4륜구동 SUV인데 고급스러웠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모두 다 편안하게 타면서 뭐 주유소 자주 가기 싫고, 근데 전기차 사긴 싫어, 근데 연비는 좋았으면 좋겠고, 고장나는 것도 싫어 하시면 그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는 이 RX350H입니다. 그래서 1억이 차량 가격이 넘지 않기 때문에 450H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SUV예요. 사실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요 크기의 SUV, 요 세그먼트 SUV를 떠올려 보면 없습니다. 제네시스에 없죠. 벤츠, BMW, 아우디 없습니다. 볼보엔 있냐? 볼보에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고요. 국내에서는 제네시스가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파워트레인의 경쟁 모델은 없습니다. RX가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렉서스 RX 모델, 그리고 RX뿐만 아니라 뭐 RG 모델이나 뭐 ES 모델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서스 RX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리뷰로는 RX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